자, 비과세, 그리고 감면 적용의 배제, 우리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 301쪽 나오고 있죠. 앞에서부터 쭉 배워왔던 부분입니다. 미등기로 양도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우리 앞에 순서대로 보면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했죠. 양도차익. 양도차익을 구하는 이 과정에서는 미등기로 양도하면 불이익이 있는가 하니까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 과거에는 가끔 나왔던 건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26회인가 시험 지문에 딱한번 지문 나온 적은 뭐 그런 거 보이긴 하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 원래 필요경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면 실제로 지출하였던 경비를 다 하나하나 지급하면 됩니다. 지불하면 되는데 만약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동으로 하고 있다. 아니면 매감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럴 때 필요경비를 실질 지출한 내용으로 하지 않고서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할때 미등기로 양도하면 등기된 것에 비하여 10분의 1만 공제 적용을 하는 이런 불이익이 있긴 합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장기부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 배제한다고 했죠. 공제 배제. 거기다가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다음에 또다시 기본공제도 미등기로 팔면 공제 배제한다고 했죠. 공제 배제. 결과적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 미등기로 팔게 되면은 장기 보유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배제하고 기본공제도 공제 배제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 양도차익의 금액이나 양도소득의 금액이나 과세표준금액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걸 표현할 때 착한 사람은 미등기로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조금 독한 사람은 그리하지 않고 미등기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금액이 곧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보다 더 독한 사람은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70% 세액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맞는 지문에서 나왔죠. 왜? 양도차익의 금액이 곧 과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 들어가잖아. 세율이 70%잖아. 미등기로 팔면 세율도 가장 높은 세율 70%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액을 산출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산출세액에 대하여 원래는 감면되면 마이너스 감면 이렇게 하지만 얘는 비과세도 받을 수 없고 감면도 받을 수 없다. 비과세 감면 적용의 배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등기로 팔았을 때의 불이익입니다. 보통은 필요경비 계산공제할 때 불이익이 있는가? 요건 잘 언급하지 않고 네 가지가 있거든. 장기 보유, 기본공제, 세율, 그리고 비과세 등의 배제. 그러니까 오지 선장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요놈 가운데 한 놈을 틀리게 해서 정답 삼거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이제 요 내용, 적어도 부동산이나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미등기로 팔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적어도 알아야지. 이런 정도 문제였는데 지금은 302쪽. 미등기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요거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고. 그럼 미등기로 보지 않는 말은 등기된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비록 미등기로 팔았다 하더라도 미등기로 보지 않고 등기되는 것과 동일하게 각종 공제 적용 등을 인정하고 비과세산 비과세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이냐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 다음 보실 때 1번부터 한 5번 정도, 그 정도까지를 보시면 될 겁니다.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장기 할부로 취득했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에 따라 등기 불가능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요거 꼭이 사람이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꼭 사고 싶은데 금액 자체가 좀 다리가 커. 뭐한 40억, 50억 가고 있고.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고 싶은데 당장 4, 50억은 마련하기 힘들거든. 지금 10억을 주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20억, 다음 연도 20억, 이렇게 한 3년에 걸쳐, 2년에 걸쳐서 돈 주면 안 되냐니까? 그렇게는 안 팔겠답니다. 나는 꼭 사고 싶은데, 사정사정하니까, 갑이, 그럼 좋다. 내가 이런 계약 조건을 제시할게. 당신이 이 계약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장기, 할부로 팔고, 그러지 않으면 안 팔겠답니다. 그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등기할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미등기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등기 불가능하였다. 이런 사유를 말합니다. 그처럼 2번도 똑같아.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불가능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 불가능했다. 미등기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저. 여기 오늘 한번 22대인가 22회 시험 고쯤에 한번 이렇게 됐어. 법률 규정,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 불가능하였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특별공제를 배제한다고. 틀렸습니다. 왜? 얘들은 미등기로 보지 않거든. 그럼 미등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걸로 본다면 장기 보유가 인정된다고 해야지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또 농지는 3번, 농지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등기가 되었든 관계하지 않고 농지만큼은 비과세 면제 조건을 갖췄다면 그대로 비과세 면제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택, 앞에 주택은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딱한 가지, 주택은 딱한 가지. 허가 받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서 건축했기 때문에 등기 불가능했던 1세대 1주택, 그거만큼은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인정합니다. 이런 것처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사유들이 쭉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1, 2, 3, 4, 5, 그까지만 대부분은 1번, 2번, 3번, 4번, 그까지가 대부분이고 5번이 가끔 끼어들기도 하고 6, 7번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편들이고 이렇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까지 났고 마지막 단원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 납부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가 있고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 납부 그리고 확정 신고 납부. 이게 과거이죠. 과거라고 하니까 그렇다 뭐 십몇 년전 이런 건 아니고 2011년인가? 2012년인가? 그까지만 해도 예정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무였습니다. 우리 앞에 제일 처음 총론할 때 소득세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죠?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예를 들어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지만 양도소득끼리는 합산을 하거든. 그렇다면은 과세가 끝날 때 12월 31일이 딱 끝이 나야만 원래 얼마만큼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가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이 될때 소득에 대한 납세부가 그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예를 3월 2일 날 팔았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월 30일. 그로부터 2월 안에 예정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12월 31일. 아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성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금 내라고 이야기하거든.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아직 돈 갚을 날짜도 되지 않은데 채무자한테 돈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채무자는 갚기로 한날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니거든. 요번에 자산을 팔았잖아. 팔았으니까 주머니에 돈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채무자한테 돈이 있다는 거 알면 돈 있을 때 받고 싶거든. 야, 지금 돈 있잖아. 지금 갚지. 아, 다음에 갚는다니까. 뭡니까? 지금 갚으면 10% 빼줄게.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예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 10% 공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야 될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2012년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다고 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고 하지 않으면 불이익만 받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산세도 없거든 불이익도 없고 혜택만 주어졌는데 이제는 혜택은 없고 불이익만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시험은 확정신고보다는 예정신고 쪽으로 시험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확정신고는 잘 나오지 않은 편입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공통적으로 양도 차익이 없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되었다. 양도 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래도 신고해야 합니까? 차익이 없는데 손해를 봤는데 신고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손해봤다는 거 알아. 나는 이익 없다는 거 압니다. 근데 과세 주체는 내가 이익 없다는 거, 손해봤다는 거 압니까?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없다, 손해봤다면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만 아, 저 사람 이익 없구나, 손해봤구나, 우리가 세금 받을 수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확정신고를 받아와요. 밑에 확정신고에 두 번째 줄에 당해 연도,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 신고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확정 신고할 때는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금액이 발생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래 27회 문제도 나왔던 거예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몇 해 전에도 나왔던 지문인데 또다시 나왔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럴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할 것. 예정신고 언제까지 한답니까? 여기 방금 말했잖아. 예정신고 언제까지 하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 그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물론 뭐 우리 법에 국토의 개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특례 규정이 따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뭐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이렇게 하지만 주식을 물을 일은 없습니다. 역시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에 27회 문제 이렇게 해서 날짜는 다를지 몰라도 똑같이 뭐 3월 2일 날 팔았다 언제까지 예정신고합니까 물으면서 6월 30일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내용으로 정답 삼겨 정답이 아니지 틀린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올바른 걸 찾아라 문제에서 이거는 날짜로 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 문장으로 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예정신고나 언제까지 하는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월 안에 합니다. 그럼 같은 연도에 누진세 대상을 여러 차례 팔았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처럼 누진세 대상을 여러 차례 팔았다. 올해 저 앞에 유가증권, 주식은 출자 지분, 파생상품은 비례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례세를 쓰는 애와 누진세를 쓰는 애를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진세 대상끼리 합산할 수 있어. 그렇다면 1월 달에 토지 팔았다. 1월 달에 토지 팔고 5월 달에 건물 팔고 합산할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 법은 누진세 대상을 2회 이상 양도했다면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근데 만약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신고해서 1월 달에 토지 팔고 예정신고 5월 달에 건물 팔고 예정신고 따로따로 했습니다. 근데 법에는 합산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어떡합니까? 그 우리 법은 다음에 확정 신고할 때 합산하여 새롭게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원래 확정 신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정 신고한 사람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 대상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예정신고를 합산하여 하지 않았다면 확정시에는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예정신고, 확정신고의 주된 포인트고 대신 확정신고를 언제까지 한다고? 알잖아 우리. 그렇죠? 종합소득세도 매년 원래 딱 끝나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확보하잖아.
거기서 양도소득세도 양도일이 속하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까지 요 기간 안에 확정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다 한다고 해도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해서 뭐 세액의 공제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건 당연히 없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근데 가산세는 이미 앞에 우리 총론할 때 봤잖아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그거 봤습니다. 신고불성실. 뭐 취득세를 하든 등록면허세 하든 양도소득세든 다 똑같은 거니까 신고불성실,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다 10%, 무신고, 신고하지 않았다 20%, 부정하게, 부당하게 과소신고하고 부당하게 무신고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40% 이렇게 했습니다. 납부불성실 밑에 나오죠? 1일 1만 분의 3. 하루 지날 때마다 매일 0.03%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산세인데, 이런 부분은 있어. 내가 예정신고 때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받았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받았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거 적용받았다. 근데 우리 법원이 이렇게 근데 확정신고 때또 적용받고 있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요두 가지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두 가지만큼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예정신고와 관련하여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됐다. 이럴 때는 확정신고 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걸 이제 24회인가 그때 문제였습니다.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도 확정신고 시는 다시 적용될 수 있다. 틀린 지문. 그렇게 된 적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요 정도 쓰니, 물론 여기에 예정신고할 때 앞에 있듯이 토지에,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하나 있지만, 그거 빼면은 실제 제가 다 했습니다. 확정신고도 그렇고. 대신 303쪽 분납, 징수, 환급 나오죠. 징수, 환급은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지만, 분납은 보셔야 되거든, 분납은. 분납에 관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누어 낸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딱세 개밖에 없거든요. 재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 분납, 양도소득세 분납. 세 가지에 관한 내용에서 분납이 나오게 됩니다. 나누어 내겠다고. 그런데 재산세하고 차이점 다 보면 재산세는 납부세액 500만 원이 초과되면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500이 초과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만큼은 납부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틀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 틀리면 금액을 바꾸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도 500이 초과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재산세, 종부세 1천만 원 초과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또이 금액이 초과되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에 대해서 세액의 일부를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몇해 전에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고 이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시면 좀 문제 있지. 물론 내용을 몰라서 틀리지 않습니다. 대충 읽고 지나가면 틀려. 전부를 만약 분납해봐요. 이렇게 하지.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100만 원 빌려줬는데 오늘까지 갚기로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미안하답니다. 왜 하니까? 90만 원밖에 말을 하지 못했는데 모자라는 일부 10만 원을 내가 다음 주에 주면 안 되냐고 그럼 할수 없지 말겠다고
근데 전화하는 말이, 야, 미안하답니다. 목소리는 미안한 기색 전혀 없으면서, 왜하니까 10원도 없는데 다음 달 주면 안 되냐고. 이건 안 갚겠다는 의미하고 비슷한 것 같아. 사람이 갚기로 한 날까지 최저 일정 금액은 내고, 야, 내가 오늘까지 이 금액은 마련했는데 모자라는 일부를 내가 다음에, 이게 원래 정상이지. 승인을 보여야지, 그쵸? 그리고 세액의 일부에 대하여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분납한다고?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난 후 45일 안에 분납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 있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납부기한 지난 후 2월 이내에 이를 분납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 날짜가 틀리잖아. 그래서 13회 시험 때 내면서 양도소득세 문제에 납부기한 지난 후 45일 안에 이를 분납하게 할수 있다. 틀린 것으로 정답 삼았어. 금액이 틀리고 날짜가 틀리면 이거 바꾸는 건 제일 기본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26회 때 처음 등장했던 내용이 뭐냐니까,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게 할수 있다는데 도대체 얼마를 분납하게 할수 있냐고 올려도 나왔습니다. 양도소득 문제도 이렇게 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할때 500만 원은 초과한다. 그런데 1천만 원 이하다. 1천만 원도 초과하고 있다. 두 가지로 딱 나누면, 보세요. 첫 스타트. 딱, 아, 재산세, 종부세는 500이 넘어야 되구나. 500 초과 1천이야. 이때는 납부기한 안에, 납부기한 이내에 최저 500은 내야 됩니다. 최저 500만 원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분납 가능 금액 얼마죠? 분납 가능한 금액은 500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분납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재산세 700만 원 나왔다. 700만 원 나오는데 내가 650만 원 내고 나머지 50만 원 분납하면 되냐? 당연히 됩니다. 분납하겠다는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납부기한 안에 내겠다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다만 딱 제일 최저의 기준이 700 나오면 적어도 500은 내고, 그리고 500이 넘는 나머지 금액을 분납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1천만 원 초과한다? 이때는 최저 절반은 내야 됩니다. 최저 50%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분납 가능한 금액은 나머지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 1600만 원 나왔다? 그럼 최저 800은 내고 나머지 800을 분납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기준이. 자, 기준이 똑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하고 있다. 그죠? 기본이 일단 1천이잖아. 1천만 원 초과하고 있다. 그다음 기준은 그다음 2천입니다. 2천만 원 이하다. 요래 딱 시작하면, 아, 최저 1천은 내어야 된다. 같은 기준 아닙니까? 그다음 2천도 초과하고 있다. 2천만 원도 초과하고 있다. 최저 절반은 내야 됩니다. 그 원래 나왔던 문제가 양도소득세 부가징수 설명으로 올바른 걸 찾아라. 보세요, 이게 틀린지 뭐, 요거 틀리겠다. 일단 요놈 틀리게 냈고, 그다음 요놈 확정신고를 뭐 6월까지 한다는 둥 이렇게 틀린 지문 냈고, 또 하나 틀리게 된 것이 양도 차익 없구나 할 때는 안 해도 된 것이고, 그 틀린 지문 냈고. 나머지 한게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얼마 나왔냐니까, 요거 1600만 원 나왔다. 그럼 1000만 원 초과하지만 2000만 원이잖아, 그렇죠? 그럼 최저 1000을 내면 분납 가능한 금액은 600이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세액이 1600만 원 경우 600만 원에 대하여 분납 신청을 할수 있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거든. 그런 것처럼 요놈은 단지 금액이 500이냐, 1000이냐, 아니 그 금액 초과냐, 이거지. 기준은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 500은 낸다, 최저 1000은 낸다, 밑에는 최저 절반은 낸다, 이렇게 이루어서 분납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납은 납부기한 안에만, 신고기한 안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부가세, 소득세 뒤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세 감면받았다. 옛날에는 소득세 대비 부가세가 주민세가 있어서 10%. 항상 여러분이 보시면 뭐 소득세 얼마, 그러면 주민세 얼마 붙었는데 지금은 주민세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방소득세 받는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거든.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소득세 대비는 부가세가 없다. 다만 감면받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요 세 가지는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이제 부가세는 감면받았을 때 농특세 20%. 그것만 나오지 원래 원칙적인 부가세는 없습니다. 요놈까지가 양도소득세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용은 끝났지만 1월달부터 하실 때는 요거 말고도 국외,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양도소득이 지나면 사업소득, 부동산, 매매업은 어떻게 할 건지, 건설업, 주택신축, 판매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매년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언급하고 있는, 물론 올해는 문제가 보이지 않았는데, 부동산 임대업, 그 가운데 주택임대에 관한 부분, 그런 내용들이 뭐 한 문제씩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시들은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내용도 함께 내용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뭐라 했죠? 전체적인 흐름,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도 한 9시간 정도, 9시간 정도 해야만 내용이 좀 충실하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입문 과정하다 보니까 제가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대충 뭐 마무리하고 끝내버렸지만 실제 뭐 세세한 내용은 따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1월부터 이제 시험치 때까지는 정상적인 내용을 볼 거고 문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내용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한번 공부하시게 될 거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 걸 구분하면서 아마 내용을 볼 겁니다. 연말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 1월 달에 새해가 되면 또 새 마음으로 시작해서 내년 시험 칠 때 그 목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고 좋은 마무리 올해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